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미를 물씬 풍기는 새 앨범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음원 차트 석권을 포함해 60여 개국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기록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얼쑤 추임새가 나오고 누각을 배경으로 방탄소년단 7 멤버가 조선시대 도련님 같은 의상을 선보입니다. 신곡 7곡이 담긴 리패키지 앨범은 K-POP의 한국미를 가미했다는 평가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번 신곡을 통해서 우리 가락을 접목하는 시도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세계적 래퍼 니키 미나즈가 피처링에 참여한 것도 화제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신곡 발표 전부터 이미 신기록 행진 중인데 오늘 서울에서 시작한 월드투어는 16개 도시 중 대부분 도시에서 표가 매진됐고 미국 공연은 암표가 800만 원까지 치솟아 완판소년단임을 재입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뮤직비디오 4억 뷰를 돌파한 곡이 두 편이나 있고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 한류 대표 걸그룹들이 휩쓸었던 올여름 가요계에 최강 그룹의 신곡이 얼만큼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TV 조선 이루라입니다.